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가성비 좋은 화이트 와인 5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은 알자스의 룰만이 만든 게비리츠 트라미너 와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자스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동네죠. 화이트 와인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와인은 게비르츠 트라미너라고 하는 그런 청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향기롭고 감미로운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짙은 레몬 색상을 띠고 있으면서 리치나 파인애플, 복숭아 같은 달콤한 향이 나고요. 아주 균형 잡힌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와인의 가격은 14,900원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팀 크로포드 소비뇽 블랑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와인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이트 와인으로도 이미 이름이 나 있죠. 소비뇽 블랑 아주 드라이하면서도 산도가 도드라진 그런 특성이 있고요. 피망향이나 구스베리향, 잔디향 같은 그런 녹색 계열의 과실향들이 독특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격은 26,900원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이트 와인은 독일 모젤강에서 온 슈미트숀 블루 리슬링 아우슬레즈가 되겠습니다. 아우슬레제는 손으로 직접 골라서 땄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만큼 아주 잘 익은 포도알들만 땄기 때문에 달콤하고 아주 감미로운 그런 특성들이 있죠. 독일 모젤강의 아주 가파른 언덕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우슬레제 등급은 보통 한 6만 원대가 넘는 그런 고급 와인이죠. 꽃향과 꿀향이 도드라진 그런 디저트 와인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샤르도네로 만든 부르고뉴 샤블리 지역의 프리미어 크리 와인이 되겠습니다. 옛날 이 지역은 바다였기 때문에 땅에 조개 껍질이 아주 많은 그런 석회질 토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산도가 도드라진 그런 와인이 나가 있죠. 굴 껍질과 조개 껍질이 많은 그런 포도밭에서 난 와인이기 때문에 굴이나 새우, 게와 같은 해산물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베르 비쇼의 프리미어 크리 와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이트 와인은 켄달 잭슨 샤르도네가 되겠습니다. 이 켄달 잭슨은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만든 그런 와이너리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와이너로도 이름이 나 있습니다. 좀 토스티하면서 바닐라나 버터리한 그런 오크향이 좋은 풀바디의 샤르도네가 되겠고요. 농축된 감귤향이나 멜론향, 파인애플 같은 향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가성비 좋은 화이트 와인 5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랩이었습니다.